형이 왔다는 소리 듣고 쏜살같이 달려온 거요. 아니, 무슨 일인가? 자, 기니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다 좀 봅시다. 이리 와요, 이리 와. 누가 날 찾는단 말인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이 험하게 생긴 꼬라지가 기찰 군관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길 떴다고 말을 했는데도 벌써 보름째 사는 땅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 녀석이 사라질 때까지 몸을 피하는 게 상책일게요. 자네도 이리 오게. 아니, 저 말입니까? 자네 말고 또 거기 누가 있어? 어이. 물통 내려놓고 사내호를 제비를 하게. 예? 아니 형님, 산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은 저놈이 저 약초꾼이 된다는 말씀이요? 아이, 그럼 뭐 단풍놀이 가는 줄 알았나? 오늘부터 허준이도 약초꾼이 될 것이니 모두들 그리 알게. 아니, 난 산넘물지게 지금 겨우 약초꾼이 됐는데 의원 들어온 지 1년 다 돼 저 피레미 같은 놈이 약초를 캐다니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아이가 누구 마음대로 약초꾼이 된단 말이오? 형님, 우리도 서열이 있고 위계가 있습니다요. 그걸 무시하면서 어찌 일을 합니까? 아, 그렇게 분통이 터지면은 토지도로님한테 가서 따지게. 허준이를 약초꾼 만드는 건 내가 아니라 도지도령님이야. 자네는 사내호를 제비를 해야 되니 날 따라오게. 이런 젠장을. 아, 형님, 도지도령님께 따집시다. 시끄러, 이놈아. 도련님 성격을 몰라서 그래. 저런 망할 자식. 한양길로 가면서 도련님한테 가진 수작을 다 부렸겠지. 시장님. 이 대나무 통은 산에서 지네나 뱀을 잡거든. 집어넣게. 예. 아, 형님 뭐하셔? 해가 중천이요. 빨리 나오셔. 아, 참 정말. 아이고, 자, 알았네, 알았어. 아이, 조심해요. 자. 오늘은 천문동하고 호장 성남체를 캐지, 응? 아, 그리고 우리는 호장하고 성남체를 캘 테니까 자네는 천문동을 캐오게, 응? 아, 이게 약초꾼으로는 초행인데 천문동이 뭔 줄 알겠나? 병부잡이 형님께 배워서 뿌리를 약으로 쓰는 것으로 배에 기가 차서 숨이 가쁘고 기침을 낫게 하는 약초 아니오? 제법이네. 천문동을 캐려면 벽서령 골짜기까지 가야 될 걸세. 이 계곡을 타고 가다가 동쪽으로 한 두어 고개쯤 넘어야 되지. 아니, 그 벽서령 골짜기면? 자. 저 가고 오는 시간 빼면은 약초 캘 시간 얼마 없으니까 서둘러 떠나게, 어? 알았어. 아니, 그 자네들 지금 이게 무슨 수작들 하는 게야? 응? 벽서령은 이 산세가 험해서 호랑이까지 들쓸거리는 골짜기가 아닌가? 이 사냥꾼들도 가길 꺼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저 친구를 보내면 어떡해? 이 청문동은 지리산 골고리 지천으로 널렸는데 그 위험한 데까지 왜 보내? 형님도 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요? 참, 허준이 저놈이 우리 밖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형님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셈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너무들 하는 것 아니야? 아, 그럼 죽든 살든 신경 쓸 거 없다니까 그러네. 가자. 예, 형님. 야, 장수야. 예. 그저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택경이나 노루새끼 걸렸을 때 보니까 잘 살펴봐. 예. 저녁쯤에 술 한잔 하려면 앉으실 거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형님.
허준이는 아직도 안 왔는가? 벌써 사흘째 강간부 소식이니 아니 무슨 경고가 생긴 게 틀림없네. 이제 어쩔 셈인가? 돌아가면 의원님과 도지도련님께 뭐라고 말할 거야? 형님만 있다 물면 별일 없을 거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시오. 영달아, 술 좀 남았냐? 다 먹었습니다요. 그치, 이제. 겁만 좀 줄랬더니 진짜 되질 줄 누가 알았나? 이게! 자, 가보세. 가서 찾아봐야지. 아, 미쳤수. 거기가 어디라고. 아, 대낮에도 맹수가 득실된다 하지 않았어. 가려면 혼자 가보쇼.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드시오? 드시오. 이것 좀 드시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야 이놈아, 네 놈이 그러고도 의원이 될 작정이냐? 대사님. 병잘 두려워하는 놈이 어찌 의원이 돼? 평생 똥찌개나 지는 게 제격이지. 아 저기 저자들은 저 문둥이가 아닙니까? 가까이 하면 없는다고 들었습니다. 한심한 놈. 나는 수시로 저들의 피구름까지 빠는데 니는 보기에 내가 병자 같더냐? 그따위 약해 빠진 기운으로 무슨 놈의 의원이 돼? 겁내면 길을 쓰고 달려들고 물리치자면 얼씬도 못하는 게 병이다. 다 니놈 마음먹게 달렸어. 제 생각이 잘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됐다. 이거나 처먹어. 지금 니놈 몸엔 독이 퍼져 있어. 빨리 해독하지 않으면 눈 멀고 귀 멀고 숨까지 넘어갈 게다. 저 약초로 응급 처방했으니 빨리 삼키거라. 하지 말고 삼켜. 자, 얘 눈 꺼라. 어찌 된 일이냐?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산속을 헤매다 헛기 가져 제가 캔 약초를 먹었습니다. 약초가 약이 되는 거는 독이 있기 때문이야. 그 독을 다스려 제대로 처방하지 않으면 약초가 아니라 오히려 독초나 진비 없다는 걸 몰라. 대체 무슨 약초를 캐려고 얘까지 들어온 게냐? 예, 천문동입니다. 천문동? 예, 같이 온 자들이 천문동을 캐려면 얘까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가 그놈들한테 당했다. 천문동이면 지리산 골고리 지천으로 깔린 것인데 널 얘까지 오게 한 것을 보면은 네 놈한테 무슨 원한 일이라도 있었던 게지. 그놈들이 멀쩡한 사람 잡을 뻔했구나. 네 놈 혼절해 있는 사이에 빈 발목도 손 써뒀으니
해독이 되는 대로 내려가라. 고맙습니다. 네놈 때문에 하루를 허비했으니 나도 한심 앞에 애들 데리고 양초를 채집해야겠다. 마님! 마님! 소인 양태입니다요! 용주소 준희 형님 오시던 양태입니다요! 자네가... 마님! 저, 이거 좀 부탁하네. 예? 아, 예. 자네, 나 좀 보세요. 예. 내가 여기까지 어쩐 일인가? 예, 다이 아씨 모시고 형님을 찾으러 왔습니다요. 다이 아씨라니? 형님하고 함께 용천 떠난 다이 아씨 말입니다. 소인이 형님을 찾으러 산업 땅에 올렸는데 용천에 온 다이 아씨를 만났습니다요. 다이 아씨가 용천을 왜 갔든가? 예, 용천에 있는 아씨 선친의 산소를 한양 선산으로 모시려고 왔습니다. 제가 산소 이장을 돕고 천신만고 끝에 아씨를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요. 헌데 산음 땅에 와 형님을 찾지 못한 충격에 멍길 요독이 심해 지금 의원에 몸져 누워계십니다요. 마니, 형님은 어디 있습니까? 아씨는 형님을 빨리 만나야 기운을 차릴 것입니다요. 준이를 만나서는 안 되네.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요? 아씨,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소녀, 산음 땅에 와. 그동안 산지 사방으로 두 분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양태를 만나 아씨 고생한 얘기 들었습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예,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고 삽니다. 도련님은 어디 계신지요? 준이는 여기 없습니다. 아씨는 준이를 만나셔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 단상이 오면하고 지엄한데 세뇌처럼 미천한 거지 어찌 아씨의 심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소녀는 양반의 허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 반가이 여식이 아닙니다. 아씨의 가문은 대역죄인의 누명을 벗고 신원되지 않으셨습니까? 소녀, 도련님을 따라 용천을 떠나면서 평생 그분을 지 아비로 섬길 것을 작심하였습니다. 신원이 회복되었다 하여 한시도 소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준이에 대한 아씨의 정은 뼈에 삼치게 고마우나 아씨께서 진정으로 준이를 생각한다면
그아이 곁에 계셔선 안 됩니다. 신분의 귀천이 어찌 마음먹은 대로 되겠습니까? 아씨, 떠나셔야 됩니다. 제발 아시겠어, 우리 준이를 놓아주세요. 다 됐습니다, 형님. 아, 다 됐냐? 예. 자, 아이고. 가자. 그래, 그래. 형님, 입 조심하시오. 허준이 그놈은 산에서 실종된 거요. 우리가 지리산 골고루 뒤졌지만 그놈 시신조차 찾지 못한 거요. 알았어, 몰랐어. 알았네. 네 놈들도 입 조심해. 예, 형님. 예. 내려가자. 예. 자네 괜찮은가? 어찌된 일인가? 산에서 길을 잃었소. 아니, 산도 모르는 자가 무슨 약초꾼이 돼? 자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자네를 찾느라고 벽서론 골짜기를 이잡듯이 뒤지라고 태오라를 약초도 제대로 못 했어. 네가 그놈들한테 당했다. 아, 천문동이면 지리산 골고리 깔린 것인데. 아, 어쨌거나 살았으니 다행 아닌가? 됐네, 됐어. 그 형님도 참 되긴 뭐가 됐어요. 저런 빙충 맞은 작자고 약초꾼 노릇을 해야 된다니 신세 한번 깎아봐구만. 자, 예, 그만들 가세. 에? 가자. 예. 산음 땅에 찾는 이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안 만나고 떠나십니까? 저와는 인연이 아닌가 봅니다. 받아주세요. 아니, 이건 그동안 성심으로 보살펴 주셨는데 저는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보잘 것 없지만 제가 소중히 간직하던 것입니다.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듯 싶습니다. 받아주세요. 아씨, 이제 떠나야겠소. 아씨, 갈 때 가시더라도 형님을 만나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평생 한이 되실 겁니다. 아니요, 내가 그분 인생의 멍해가 될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소. 나 때문에 숱한 고초를 겪었는데 다시 그분한테 짐이 될 순 없소. 내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걸 그분은 모르게 해주시오. 아씨,
아니 저 놈인가? 뭐야 이게? 죽고 싶으면 덤벼! 할아버님! 너 같은 놈이 내연 과거에 납부한 것은 100번 지당한 일이야. 섣부르게 의원 행세를 하려들지 말고 먼저 사람들 궁리나야. 날 다 잡아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날 도와다오. 인사를... 신분의 벽을 두고 인연을 맺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에밀 보고도 몰랐더니 지금 인연을 끊지 않으면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는 걸 왜 몰라?